그리고 또 정시에서 이 지역 균형 전형이 생긴 것에 대해서도 지금 아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지역 간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수시에서 지역 균형이 있었는데 이게 정시에도 네. 신설이 된 거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링 위에 체급이 다른 복서들이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체급을 그냥 맞춰주는 거고 저는 이 정도는 우리 사회가 좀 받아주고 대학의 어떤 자율성과 대학의 어떤 다양성에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 우리가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성과라고 하지만 본인이 어떤 변수를 가졌느냐에 따라 가지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 절대치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지역 같은 거. 왜 이런 뭔가 선발 제도를 다양하게 하는지 그 취지는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다는 전제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취지를 훼손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근데 저는 약간 좀 반대되는 의견인 게 엄마가 영국인이고 아빠가 한국인이어가지고 한국말을 다 하고 하는데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진 않았어요. 근데 외국인 특별 전형으로 그 학교로 온 거예요. 400점 만점에서 저랑 수능 점수가 200점 차이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악용된 사례인 거죠. 그 악용의 네. 가능성도 많다는 거죠. 근데 들어온 사람이 점수 차이가 나는 게 뭐가 문제죠? 그 네. 친구에게 그 기회가 가기 위해서 정당하게 실력 있는 다른 사람은 기회가 박탈되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 이 전형 일반 전형에서 아니죠. 그 농어촌 특별 전형이 없었으면 일반 전형이 더 늘어날 수 그러면 있죠. 그러면 농촌 가서 살면 되죠. 그게 역차별이라니까요. 특별 전형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면서 실력 이외의 것들이 작용한다라는 거. 전제가 이제 저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서울대, 뭐 소위 말하는 뭐 문과면 법대, 뭐 이과면은 의대부터 해가지고 쫙 서열화가 돼 있잖아요. 학교들이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이 커트라인에서 있는데 이 밑에 있는 커트라인의 친구들이 여기 와 있어. 이게 이 어린 뭐 이제 대학교 1학년 들어가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중간한 학생들이 더 피해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같이 좀 이렇게 그들이 좀 교육 기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줄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지균이나 농어촌 전형이나 나왔고 현재는 또 앞으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 더 확대돼 나갑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방향성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그러니까 학생들끼리 얘가 어떻게 이 학교에 들어왔는지 다 알아요. 심지어 무슨 충이라 그래요. 수시충. 지균충. 지균충. 아, 그건 좀 심했다. 그렇게 무시를 한다니까. 아, 로스쿨 선생님들도 우리한테 사시충이라 그래요? 로스쿨 충이 뭔지 있었죠. 아니요, 우리는 로키라고 하죠. 로스쿨 박사님이라고. 아니,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이 서열화가 좀 해소돼야 될 것 같아요. 대학 서열화, 고등학교 서열화는 2025년이 되면 특목고가 없어집니다. 다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이게 제도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좀 공감과 노력이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